시간이 없었죠. 제작진에게 부탁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냅니다. 어, 그거는 지금 좀 보자. 밑반찬도 받았어요. 어, 정말? 뭐예요? 대박 사건. 오징어채랑 멸치. 그래서 제가 교포인 은숙 씨와 한국에서 온 셰프 효준 씨가 주방을 책임질 겁니다. 희욱 씨와 인연을 맺게 돼 다 같이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답니다. 이것도 그나마 이거 처음에 왔을 때 페인트 칠도 저희가 다 한 거거든요. 저도 여기 와서 페인트 칠할 줄 몰랐지만 셰프님은 톱질하시고 저도 페인트 칠을 하고. 자기가 아는 호떡 청년이 있는데 그 호떡 청년이 뭐 레스토랑을 차리고 싶어 한다. 그래서 한번 만나보라고. 만났어요. 만났는데 한문장으로 말하면 희욱 씨가 바라는 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모두가 잘 사는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, 근데 아 거기에 힘을 보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처음에. 서울 특급 호텔 주방 출신 효준 씨. 두 분 좀 어떻게 인연이 되셨어요? 아 이거 또 긴데 하루짜리인데. 많이 긴데. 여기 효준 셰프랑은요 호떡집에 일하려고 덴마크로 오는 건 아니었으니까. 저한테는 오면은 다 거의 다 준비되어 있고 주방 시설 기물만 준비하면 된다 그랬거든요. 제가 당했죠. 예, 크게 당했죠. 가끔씩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딱 적재적소에 그리고 딱 알맞은 타이밍에 그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. 그게 진짜 신기해요. 그거 정말 귀신 같았다. 네, 네. 생방송 아니죠? 우리 엄마 쫓아온대요. 코 꼈다니까. 사연이 어찌됐든 타국에서 한 솥밥 먹는 식구가 되었습니다. 음식 보고 막 한국 생각하면 집 돌아다니는 엄마 밥이 못 먹잖아요. 또 엄마 생각도 나고 길 가다가 약간 문적도 있거든요. 울지 마. 울지 마. 코판에 처음 무대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. 코펜하겐에서 판을 펼친다는 뜻의 코판. 각자의 꿈을 갖고 이들이 모였습니다.